Times. 네, 삼삼옥 시리즈입니다. 네, 할로바디 왕 중의 왕. 오케이.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네. 시간부터 왕을 많이 쓰지. 왕을 많이 써. 할로우 왕. 이제 차왕. 네. 하왕. 정확하게 세미 할로우라고 말해야죠. 프라울로는 아니니까. 네. 세왕. 좋습니다. 335는 저희가 뭐 워낙에 커스텀 샵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연도를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64년 1964 ES 335 60s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네. 네. 이게 시리얼 넘버는 지금 네, 130838 모델이고요. 네. 지금까지 했었던 그 커스텀샵 64335만 가져와 봤는데요. 어 했구나. 2년 전에 했던 딱 2년 전 오늘이네요. 2020년 아, 그래요? 9월 6일. 어 신기하네. 오, 소름. 소름인데. 어 같은 날. 2021년 9월 6일 날 했었던 ES335가 694만 8000원이었고요. 이때도 네. 은총 씨랑 같이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좌총 우삼, 왼쪽에는 은총이, 오른쪽에는 335 미쳤다. 뭐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335 커스텀 중 64가 최고. 저는 드라이 에이징 이렇게 드려서 점수는 82.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64 ES335 리슈 782만원짜리 모델 111234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게 80점 이것도 은총씨랑 같이 했고요. 선생님은 오아시스 은총씨는 전부 너였다. 저는 마크사 마스터링 끝난 사운드 마크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모델이 2022년 6월에 했었던 ES335 60th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어 이거 같은 거네요. 그렇죠. 60th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네. 이게 시리얼 넘버가 120664였고요. 가격은 조금 올랐네요. 그때가 847, 지금이 네. 886이니까 지금 한 1년 3개월 전쯤인데 1년 2개월 전쯤인데 그동안 약 한 5% 정도? 5% 좀 덜 되는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84점. 정말 점수가 잘 나왔네요. 네. 이건 그때 정말 사운드가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은총 씨 38, 제가 37을 줬을 정도니까요. 평균 점수가 84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높은 점수. 선생님은 전 세계 모든 기타 중에 제일 좋다. 와, 극찬인데 극찬. 이거 사가신 분 축하드립니다. 은총씨 저는 숙성 장인 머피 진짜 좋긴 좋았어요 그때. 그 335가 이게 335는 그게 그 드립인데 그거 그 이누 씨가 저 네 전 세계 모든 기타의 평균 네 그걸 335에 들으셨잖아요. 335에다 네. 줘갖고 전 세계 모든 기타 중에 제일 좋다. 그걸 깨버린 거죠. 네. 평균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최고다. 최고의 기타 좋습니다. 오늘은 130838 모델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예뻐요. 잘 깠어요 이거 진짜. 랠릭을 기가 막히게 네, 가까이서 보면 참 예쁜 랠릭이죠. 울트라 라이트가 886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0x50 이게 좀 아치타백이 좀 두툼하게 됐어요. 네. 네. 약간, 보통은 이제 보면은 뭐 41x47 40x48 이게 조금씩 달라요. 41x48 이게 재보면 실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아치타백이 좀 더 두툼하게 돼서 40x50이 됐습니다. 12x8의 띠뜰레는 79mm이고요 3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머피 레베이지드 니트로 셀러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의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고요. 너트는 나일론 너트 너트 너비 42.85mm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호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CTS 500K 오디오 테이프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맥컬러가 60th 체리 울트라라이트 버스트. 몰랐는데 이게 싱글링 더블링이 뭔 차이인가요? 이 링 두 개잖아요. 링. 그러니까 그냥 뭐 기능에 뭐가 있는 건가요? 에이 디자인이지 그냥. 그죠? 튜닝도 잘 되겠어요? 뭐 싱글링 그런 거 아니죠? 네. 세 개짜리도 있어요? 아, 세 개짜리. 아, 그거 혹시나 했을까? 서스테인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서스테인 좀 좋아지죠. 아, 제가 또 괜한 걱정. 괜한 거죠. 얘기. 아, 더블 서스테인. 아 왜냐면 이게 싱글 있고 더블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렇죠. 신경 안 쓴 모르죠. 신경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치. 싱글 라인 싱글링이 있고 더블링이 있고 네. 그렇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는데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스펙을 우리는 많이 읽고 있죠. 항상. 네, 알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고요. 예.
아이 좋다. 아 좋다. 더블링이라서 좋은 거. 이게 더블링이라서 샷이 두 개가 들어갔어. 야, 아~ 나 이거 치자마자 갑자기 엄청 그 따뜻한 그 커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치자마자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블샷인데. 아 좋네요. 육사가 지금까지 다 좋았던 게 다 더블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더블샷이 아닌가. 그 커피 중에서도 약간 산미가 있는 네. 시큼한 커피. 네. 야, 좋다. 역시 육사예요. 역시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아유 프론트라고 썼네. 또 쳐보니까 뭐 느껴지는 게 그때도 아마 우리가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팬더 앰프, 마샬 앰프 둘 다 들어도 참 밸런스 좋고 또 기분 좋게 나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극찬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다시 드네요. 좋습니다. 네. 정말 감성 터지네요. 3, 4, 5가 예쁜 것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먹고 락킹한 것도 잘 되고 팝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진짜 다 잘 되죠. 풀 개인 말고 한 6만 넣을게요. 이게 좋은데? 맛있겠다.
좋습니다. 좋다, 좋다 이거 진짜. 네. 기타 좋네. 정말 잘 만든 기타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진짜 예뻐요. 그 카랑카랑하고 네. 껄쩍지근하고 네. 좋습니다. 그냥 뭐 좋네요. 저는 뭐 이 기타를 치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960년대에서부터 네. 70, 80, 90까지 해갖고 20세기의 그 음악 산업이 이 락기타가 딱 태어나고 뭔가 이제 완전히 어떤 EDM 쪽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20세기의 음악 산업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대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타입니다. 잘 만들었네. 이게 그 뭐 좋은 기타를 썼을 때 우리가 정말 수많은 리액션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기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얘도 삼삼오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늘 그렇네요. 좋습니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운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 리바이벌 하셨군요. 네, 그 알겠습니다. 맞다. 전 세계 모든 기타 중 제일 좋다. 네, 그 말이 맞다. 네, 그 말이 맞다. 네, 은총 씨요. 접대 이제 한 줄 평을 좀 이어서 가볼 텐데 이거 사신 분 축하드린다고 제가 늘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신 분 때문에 못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못 사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한 점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못 사신 분 이번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되게 무책임한 한 줄평이네요. 아니 왜냐면 노리고 있었는데 아. 들어가면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들어왔을 때 빨리 사라. 그러니까 얼마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때 못 사신 분 지금 사시고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팔릴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커샵이 문제가 요새 네. 우리가 그 원성이 자자한 게 아니 왜 맨날 품절 걸린 걸 리뷰를 올리냐. 근데 저희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요새 커샵 인기 제품들은 리뷰하러 올라오는 길에 팔려갖고 그날 리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바로 사가셔가지고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못했잖아. 하려고 리스트가 나왔는데 당일날 팔려서 못 하는 것도 있고 저 예전에 뭐 하여튼 뭐 다른 모델들도 그런 모델들이 꽤 아니, 있고. 그 저는 이번에 그린이 그 2천만 원 넘는 거. 그래도 2천만 넘는 거 이번 한번 쳐보겠다 이랬는데 팔렸어 없어요. 이미 없지. 네?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뷰도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리뷰도 못 보고 그나마 근데... 리뷰를 찍는 거에 성공을 했어. 리뷰가 올라가기 전까지 팔려. 그래서 그러니까 품절 걸어놓고 리뷰가 올라. 리뷰 올리면 네. 그게 무슨 의미가? 맨날 리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성이 자자한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없을 것 같아. 리뷰가 올라가기 욕먹겠다, 욕먹겠다. 리뷰가 올라가기 전까지 제발 안 팔리길. 또 밑에 네. 댓글 달렸다. 역시 이미 품절이던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의 모든 그
60년대부터 모든 음악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장르적인 사운드. 그래서 저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타. 향수기. 사리의 추억 명대사죠. 네. 향수기.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5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8,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5.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평균 점수는 83.67입니다. 저번에는 두 분이 85, 제가 82여서 84 나왔는데요. 이번에 두 분 둘 다 계속 역시 85로 점수 유지하셨고, 저는 82에서 81로 사운드 하나만 빠졌네요. 저는 약간 저번 게 좀 더 임팩트가 강했던 느낌이 있어서 네, 84에서 83.67. 어차피 뭐 초고득점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았던 335 같이 보셨고요. 335가 가격이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예. 네. 가격이 올라가요. 가성비 부분에서 가성비 점수가 빠지지 않을까. 나머지는 계속 점수가 비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35 60th Cherry Heavy Aged 1226만 원. 네. 네, 요거는 이제 가성비에서 좀 확 폭삭 망하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 ES335 60th Cherry Heavy Aged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